XSFM입니다. IDWK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렇듯 노동조합 활동도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노조를 막고 요구를 묵살하며 더 나아가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측이 있다면 거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과 노력이 들어가지요. 직업의 안정성, 평판, 소신,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걸고 하는 일이라 이때는 보통 사람도 평소보다 훨씬 극적으로 캐릭터를 드러냅니다. 22년 8월 마지막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야만 사람들에게 전하는 명절 인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22년 마지막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여름이었는데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은근슬쩍 쌀쌀해지네요. 아침 저녁으로. 개와 산다는 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날씨의 변화를 팍팍 느끼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서 아직도 여름 한가운데 같은 느낌인데 네. 또 절기 지났다고. 네. 저같이 이제 눈 안 좋은 사람은 두 주 전부터 이제 뭐 저희 지방 얘기입니다만 곱등이인지 귀뚜라미인지 알 수 없는 양반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메뚜기처럼 생겼으면 귀뚜라미고 네. 징그럽게 생겼으면 곱등이고 언젠가부터 그런 친구들이 다 징그러워 보여가지고 그건 그래요. 다 매도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의 확실한 구분법을 압니다. 내가 다가갔는데 나한테 튀어오면 백발 곱등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표준어는 꼽등이래요. 그렇다고 쌍기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많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저께부터 이 친구들의 운동성이 확 줄어든 거예요. 동네 살충제 쳤네.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우리 개는 이제 가끔 그런 적극적인 쓸데없이 적극적인 개들이 있는데 냄새만 맡지 꼭 핥아보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집 애가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강력반 형사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긴 야생에 있었으면 식량이었겠죠. 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리느라 되게 힘듭니다. 네. 그 꼽등이. 네. 샤워하다가 나타났을 때 네. 뜨거운 물 뿌려 보셨어요? 아, 왜 그런 짓을 해요? 네. 아니, 나한테 있는 무기 샤워기밖에 없잖아요. 난 벗고 있고.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이렇게 물살로 저쪽으로 쓸어가라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뜨거운 네. 물을 뿌리면 사지가 분리돼요. 그 방법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써보시고요.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실리콘 건을 쓰는 법을 익숙히 하셔가지고 온 집안의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는 것은 하셔야 됩니다. 아, 나도 실리콘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라는 건지 알았네요. 그런 비인륜적인 거 말고 비곱등적인.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수구는 가끔 이제 망을 교체해 주시면서 망을 잘 씌워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오늘과 내일 계속할 겁니다. 생활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생활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생활정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한문철 TV를 열심히 보는 이유는 네. 언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아, 그렇죠. 네. 삶의 일부분이죠. 그럼요. 노동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접근을 반드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이제 노동조합을 처음 만든 인물 뭐 이런 분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이것저것 물어본단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살다 보면은. 그리고 이 일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그걸 뭐 지회장 같은 사람 혼자 다 합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네. 저 거대한 드라마가 됩니다. 네. 실로 거대한 드라마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최대한 많은 등장인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지난 몇 달간 파리바게트 노조의 이 제빵기사 출신 노조 그 원들이 지회장을 필두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단식을 하셨습니다. 지회장님의 단식 이후로 릴레이 단식을 네. 이어서 하고 정말로 상당히 오랜 기간 단식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헌정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에 이렇게 긴 단식 투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기록적인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는 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소셜에도 많이 돌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방송에 오신 이제 노동운동 혹은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사측의 만행, 네. 노조의 단결, 연대 어쩌고 말하는데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녹음 들어가기 전에 스튜디오 밖에서는
재밌는 일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맞아요. 네, 노동운동 뭐 노조 활동하다가 집회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런 재밌는 얘기 말씀들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녹음 전후 네. 술 먹을 때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만나본 분들은 앞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술 못 먹어요. 맞아요. 단식을 오래 해가지고. 네.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를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네. 처음엔 어떻게 할지 불안해야 되니 제가 이제 A부터 Z까지 26명을 뽑아 달랬더니 수천 명을 뽑아서 신기하죠? 그나마, 일주일 줬는데 그나마도 어렵게 고르셨다고. 그러니까요. 자, 이분들에게 명절 인사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많이 다른 토마토 맛 토망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자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포털사이트에서 토마토를 검색한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남녀노소 누구나 스태미너 다이어트 저칼로리 세상에 몸에 좋은 건 많지 하지만 맛있고 몸에 좋은 건 글쎄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액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새로운 광고 새 상품이 입점을 했습니다. 아, 또 어렸을 때 두 가지를 잘 안 먹었습니다. 고기랑 과일. 그럼 뭘 먹어요? 야채? 곡식? 밀가루. 밀가루. 맛있는 건 주로 네. 밀가루. 심지어 누나한테 부탁해서 만두 속을 먹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지? 저요. 그래서 그때 여파로 아직도 저는 저 떡볶이는 밀떡만 먹습니다. 고기는 이제 안 먹어버렸다 보니까 입맛 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과일은 왠지 모르게 되게 오랫동안 싫어했는데 신맛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그나마 먹던 게 할머니가 정 안 먹으니까 짜증내서 토마토를 썰어서 설탕에 재워줍니다. 그럼요. 그건 잘도 먹습니다. 그거의 묘미는 네. 그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설탕에 재운 거 있잖아요. 네. 다 먹고 남은 토마토 국물. 아, 네. 사실은 설탕물. 그렇죠. 네.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혹 빨아먹는 거. 그럼요. 네. 새 광고입니다. 새 광고는 스테비아 토마토, 일명 토망고입니다. 이런 게 왔습니다. 토마토고요. 망고는 아닙니다. 토망고라는 이름의 캐릭터 있잖아요. 대항해 시대에. 도민고인가? 포켓몬 중에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날 저희가 아마 이때가 데이터센터를 녹음할 때였는지 농축산인과 함께 아니면 농축칼럼 시간이었는지 네. 농축산인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랬죠. 네. 유현상 PD가 샘플이라고 앞으로 입점할 수도 있다면서 한번 기억나요? 토마토를 들고 왔었어요. 지방선거였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지방선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음식을 먹어봤어야 됐는데 그 광고였어가지고 요파씨 광고주 중에 저 비오는 날의 숲이라고 그 비건 식당으로 유명했던 곳이 지금 밀키트를 판매합니다. 아, 훌륭하죠. 네. 처음 먹어보고 오 깜짝 놀랐죠. 근데 이 토망고는 처음 먹어보고 헐 이건 사기야. 뭐야 이게 장난치지 말라 당장 꺼지라 그래. 네. 아 왜냐면은 토마토를 딱 베어 물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토마토가. 너무 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엄청 다네요. 진짜 다네요.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농축산이 한 입을 딱 베어 물더니 아 예. 이거네요. 아세요? 이거 어디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유현상 PD님이 오 맞아요. 이게 이제 설명충이 무서울 때는 정말 다 알 때예요. 네. 농축산인이 그게 짜증나죠. 다 알아. 저희 입점 예정인 토마토를 한 입 먹어보더니 어느 지역에서 재배한 어떤 상품인지 네. 이 상품이 나오기까지의 인사이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네. 술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는 작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입니다. 네. 스테비아는 이제 뭐 제로류의 음료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감미료죠. 홍어 날 잡수고 있는. 그렇죠.
설탕의 단맛보다 대략 300배 정도 높다는 국화과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맛을 보면은 실시간으로 혈관이 바로 막힐 것 같은데 너무 달죠. 저칼로리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으흠. 그래서 제로류 음료에도 거의 스테비아가 많이 사용이 되죠. 고로 먹고 싶은 만큼 열심히 먹어도 됩니다. 이 스테비아가 토마토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그리고 큰 사이즈의 완숙토마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용량은 500g부터 2kg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식단 직접 챙기시는 분들이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고용량을 사도 부담이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달콤함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날 돈이 많이 남았어.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 난 뭘 하고 싶지? 집에서 계속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술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바보상의 안주를 이만큼 사왔습니다. 먹다가 생각합니다. 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네, 토마토. 제가 이제 과일을 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그게. 네, 맥주도 그렇고 위스키도 그렇고 과일 먹는 거 좋아해요. 다음날이 좀 편해요. 과일 안주가 제일 비싸잖아요, 보통. 그것도 그렇거니와. 짭짜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이 없고 좀 짭짤한 맛인데 네. 이 토망고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극대화된 토마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저렴하면서 맛있는 과일을 준비해 놓으실 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들고 찾아가기도 좋고 또 이제 오셨을 때 내놓기에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점점 늘어날 텐데요. 네. 괜찮은 걸 들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가 와 있어요, 액세스몰에. 진짜 신기하게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추석이 다가와서요. 사람들한테 두루 인사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두루 인사요? 네. 식구들이 와서요? 아니요. 뭐 꼭 식구가 아니어도 좋아요. 네. 네. 뭐 일하다 아는 사람. 지나가다 자주 만나는 사람. 인사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하고 싶은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인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 하겠죠. 아, 일단은요. 저희 앞에는 지금 제빵사분들이 우르르 나와 계십니다. 아,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제빵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파리바게트 지회에서 수석부지회장 맡고 있는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트 지회에서는 서울분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제빵기사로 일하고 있는 나은경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파리바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빵을 지금 못한 지 5년째 되어가고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지회에서 지회장 하고 있는 임종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제가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개를 끄덕이면 저희가 오디오 방송이라서요. 네. 한번 뵌 적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색한 게 단식을 하고 나면 사람들 인상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도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한 20kg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추석을 맞아 많은 분들에게 두루 인사를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세 분이 제빵기사가 되신 지 합하니까 31년 됐습니다. 네. 세 분이 나와 계신데. 수석부지회장님이 7년 되셨다고 하셨고. 아, 네. 9년? 아, 7년. 네. 네. 서울분회장님이 9년 되셨다고 하셨고. 네. 임종린 지회장님은 입사한 지 15년 됐고요. 그중에 10년은 빵을 만드셨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사회에 들어오기 전일 거예요. 아마 보통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만나셨죠? 그래도 많이 만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요즘만큼 많이 만나진 않죠? 네, 맞습니다. 네. 아싸냐고 물어보니까 발끈하셨잖아요. 아, 임종린 지회장은 그거였잖아. 아, 그렇죠. 내가 처음에 인싸냐고 물어보니까 발끈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잖아. 저분은 그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때 영동대로 네. 나가면 다 친구였다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장급인데요? 그건 그렇죠. 그때는 친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어도 제빵기사 오래 하다 보면 또 사람 못 만나게 돼요. 네, 맞아요. 예, 한 곳에 계속 오랫동안 계셔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최근 투쟁 기간 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화끈한 일 할 때는요, 보통 사람을 만나도 이상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길을 가다가 평상시에 뭐 말 한두 마디 주고받고 좀 먼 가족이다.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이런 짓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 그렇죠. 보통 왜 친구 연애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나랑 놀 땐 저런 애 아니었는데. 그니까요. 네. 그 1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 나오고 성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최근에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난 사람들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아,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최유경 부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싸의 삶을 살다가 네. 제빵기사로 몇 년 일하시다가 노동운동의 삶을 사시는 네. 네. 약간 이 세계 난인 물이죠, 이것도. 아, 그렇죠. 교통사고 났더니 내가 부지회장? 근데 정확합니다. 예. 이분들의 삶에 난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몇 명의 이야기나 들으면 좋을까? 10명? 택도 없어요. 제가 이제 SPC 본사 앞에 이제 노조가 쳐놓은 천막이 있습니다. 네. 거기 몇 번 갔습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드나들어요. 정말 많이 드나들어요. 네. 경찰도 계속 서 있고. 아마 뭐 저는 못 봤지만 뭐 본사나 이런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본사에서 그렇게 몰래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럼 가서 그냥 눈만 집어넣고 갈까요? 아니에요. 아, 지난 경험들 투성이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10명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달을 들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26명 어떠냐. 준비하신 거죠? 26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그죠? 당연히. 그럴 네. 줄 알았어. 근데 최대한 추리고 추려서 이제 네. 너무 죄송하지만 빼신 분도 있고 뺀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인사를 한 분 한 분 드리겠습니다. 예. 자, A는 누구예요? 아, A는 네. A 첫 번째 내부 제보자. 그래도 시간 순서대로 해야 뒤죽박죽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했다. 그렇죠. 정리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정리해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맨날 행사수설 하다가 일단 저희 회사죠. SPC인데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계의 난인물이 된 이유는 SPC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17년도에 불법 파견이다 해서 네. 노동조합 설립해서 뭐 이제 그때 투쟁을 했고 그러면서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본사직과 동일 임금을 맞추겠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네. 대우를 해달라. 네,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도 당장 하기가 힘들다. 제빵기사들이 5천 명이나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3년 내에 맞추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했는데 그 기한이 21년도 1월이었어요.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복수노조이다 보니까 합의는 너네랑 했지만 대화는 딴 애들이랑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아, 합의가 이행됐다라고 이제 완료 발표를 하면서 되게 막 성대한 막 불꽃 분수가 터지는 어떤 뭐 행사도 했어요. 그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행이 됐다고 하니 자료를 좀 보여달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자료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벌써 이 문제만 가지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대화도 주고받고 어쨌든 자료도 이제 보내주긴 하긴 했는데 자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숫자 몇 개 적혀 있는 이제 가공된 자료인데 이제 그마저도 통상임금보다 기본급이 높은 그런 자료를 막 갖고 오는 거예요. 통상임금이라 하면 기본급이랑 여러 수당이 포함된 이게 통상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상임금보다 기본급이 더 높아, 막 이런 자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대접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만든 자료였겠네요? 아니, 근데 통상임금 안에 기본급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크기보다 눈이 더 큰 것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징그러워. 하여튼. 혹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너스가 주로 벌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아무튼 그 과정에서 만났던 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쟁이 시작됐는데 네.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탈퇴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대응도 못 하고 계속 이제 당하고만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그분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하시는 얘기가 네. 내가 며칠 전에 퇴사한 사람인데 며칠 전에 퇴사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분은 네. 네. 너네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너네 지금 조합은 많이 탈퇴하지 그거
탈퇴해서 받아가면 돈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내부 제보자. 네.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5만 원. 네, 맞습니다. 받아 이제 탈퇴서 가져가면 나중에 만 원을 3만 원으로 내려가는 맞습니다. 네. 심지어 나중에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건 정말 5천 원 너무한다. 우리가 만났을 때는 만 원이 최저였잖아. 아니 그러면 들어오실 때부터 만 원씩 주세요. 아 그럴까? 차라리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무실 뒤져보는데 문상 있는데 몇 개 드릴까? 네, 이제 그런 네.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이제 막 고용노동부랑 경찰에도 고소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아, 첫 번째 분은 고마운 분이네요. 네. 네, 안 고마운 분들 최대한 많이 모아오라 그랬더니 일단 고마운 아, 저 분. 그러네. 그건 뭐 잠시 후에 또 얘기하면 나오겠죠. 제가 네네. 평가해 드리죠. 그분이 안 나타났으면 싸움이 이 정도로 확대되지도 못했겠네요. 네, 되게 뭔가 어찌 저희한테 있어서는 이게 뭔가 이게 전환점이 된 제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이게 이제 고소되면서. 이제 뭐 부당노동 행위도 인제 진호위나 중노위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관리자 9명이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 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분이요 네. 벌써 네. 네. B B B 으름장을 놓은 중간 관리자. 이분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저희 조합원이 연락이 왔는데 네.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 지회장님 저희 노조 올해 사라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바로 위에 그 다른 제빵 기사가 연락이 와가지고는 네. 회사에서 그 민주노총을 올해 안에 와해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회유할 사람은 다 회유했고 남은 사람들은 강성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괴롭혀서 퇴사시키려고 한다. B는 어떤 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 말을 하신 분입니다. 아, 이걸 제보해 주신 분? 아니, 아, 죄송해요. 제가 횡설수설하죠, 또. 네, 그렇죠. 네. 요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저희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신 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분이 전화를, B의 말을 들으신 분이 전화를 아, 주신 그렇죠. 거죠. B의 말을 들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네. 네. B의 네, 말을 들은 저희 조합원 분이. 이렇게 간부님들이 전화해 주시고요. 네. 어떤 중간 관리자. 네. 너네 노조 올해 안에 사라져. 회사에서 이거 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최근에 관리자가 밖에 바뀐 거 알지? 바뀐 건 다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전에 있던 지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다 퇴사시켰는데 그 실적이 좋아서 일로 온 거야. 이런 말을 한 네, 사람. 그 말을 하셨어요. 우리 왜 그 주로 점심시간 대화인데요. 점심시간에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 뒷담 가다가 점심 먹으면서 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지? 그렇죠. 너무 드라마 대사 같지 않아? 지금 제가 약간 벙찐 게 거기 조합원이었잖아요. 네. 편의점 가가지고 거기 아르바이트생한테 내가 1년 내에 여기 있는 물건을 훔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네. 진지한 말투로. 노조를 와해시킬 거야, 라고. 예. 네.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괴롭힘이 곧 시작될 건데, 내가, 너가 너무 걱정돼서, 너에 대한 괴롭힘이...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위에다 얘기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벌어놨다. 무슨 그레이야? 이런, 이게 녹취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불법적인 짓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네. 멋진 대사를, 네. 본인 입으로 읊어주셨던 중간 관리자. 네. 네. 부당노동 행위나 그런 것들 다 인정돼서, 이제 막 검찰 수사로 넘어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 돼서, 네. 저희가 그런 이슈도 알려야 되고, 조합원들도 이제 불안해하니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니까, 이것도 좀 중단을 시켜야겠고, 해서, 제가 22년도죠? 22년도, 3월 달부터 이제 단식에 돌입을 하게 됐었죠. 그 이게 이제 이 B에 해당하는 이분에 네.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게 언제예요? 22년도 2월 달쯤에요. 올해 초요? 네. 아.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올해 초에 또 이러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처럼 생각하면 좋은 게 되게 중요한 분기잖아요. 이게 재난 영화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영화가 시작하면 어디서 벽에 금이 쩍 가요. 네. 엄마 저기 어쩌고 아 그쵸 그럼 그게 영화 샌 안드레아스예요. 네.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났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면
꽤 많은 영업장에 있는 제빵 기사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분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지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실제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탈퇴하시거나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랑 이 말을 해준 조합원이랑도 대화를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가족들이 더 엄청 불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 중간 관리자 B가 누군지 아세요? 알죠. 심지어 지역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제빵 기사일 때는 윤종린 주회장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아무 문제 없이 일하던 동료였겠네요. 아, 그래도 뭐 친하진 않았어요. 선자. 갑자기 선긋기. 아무튼 누구인지 훤히 알고 있는 사람에 네.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넣고 했는데 네. 회사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그 부하 직원이 걱정돼서 했던 그런 뭐 걱정된 어떤 선의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아니 그럼 뭐가 걱정되냐라고 말해보면은 지들이 하는 불법 행위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네. 중간 관리자 B 씨 좋은 추석 되시고요. 네. 네. C는 누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식에 네. 들어갔는데 네. 회사에서는 이제 계속 처음에는 아예 대응을 무대응을 했죠. 무대응을 하다가 제가 단식 한 13일 차쯤 됐을 땐가 네. C가 나타났어요. C 음료수를 들고 온 SPC 상무. 그 회사 SPC의 노사 쪽에서 일하는 상무였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쓱 찾아오더니 SPC의 상무님이세요? 네.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거 단식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네. 아니 몰라서 묻나? 모르겠으면 그 진호위 중노위 판정문이라도 다 읽고 다시 오셔라. 그랬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아 그거 다 읽어봤대요. 자기가 물어보는 건 제 개인적인 속마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내 개인적인 속마음이 어딨냐? 그냥 나는 너네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속했던 거 지켜라. 그럼 된다. 상무쯤 올라가려면은 회사 생활 몇 년 했을까요? 거기 이제 뭐 저 오너 일가가 아닌 이상 아마 뭐 30년. 그렇죠. 네. 20년, 25년, 30년 네. 일했을 텐데 아, 꽤 오랫동안 본사 생활을 하던 처세도 어느 정도 아는 인물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저 정도 버려놓았을 때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한 다른 계산이 없으면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은 못 써, 저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지 회장에 대해서.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상식이었겠네요. 저도 딱 그렇게 느꼈어요. 너가 네.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이제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득이 안 걸리면 네. 사람은 자기 스스로한테 저렇게까지 차갑게 못 해. 그래서 저도 화가 나니까 이제 말이 이제 막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말 좀 이쁘게 해라. 아니, 근데 하시면서 그 질문도 웃긴 게 거의 단식 중인 사람한테 아, 정말로 속마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단식 중에 아 돈방석에 앉을 거예요라고 대답할 리도 없잖아요. 어, 백지수표 갖고 오십시오. 그럴 저를 상무로 취업시키고 돈방석에 앉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재밌게. 와, 제가 의도한 게 모든 게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일상생활 동안에 사람이 사람한테 말 좀 예쁘게 해라라는 말을 언제 해요? 그 상무님도 아저씨 아줌마예요. 아저씨입니다. 상무 아저씨도 집안의 자식들한테도 말 좀 예쁘게 하란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가서 예쁘게 생겨지고 다시 오라.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네. 저한테 비타오백을 건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식 중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도 엄청 화가 났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들 먹어가면서 한다. 국회의원들도 다 먹어가면서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한편으로는 인생을 쉽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게 보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굳이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독특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저희는 이제 화가 나고, 막 이제 외부적으로도 막 알리고 이제 이랬었죠. 야, 이게 역시 일이 커지는 데는 사람이 다 참견을 합니다. 네. 상무가 굳이 와서 이렇게 저 도발 행위잖아요. 상무가 이거. 직접 왔다는 거는 왠지 막
아, 내가 가서 얘기하면 돼. 이러면서 왔을 것 같은 그림도 그려지네요. 일부러 시야 앞에 와서 깃발은 들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뒷얘기가 좀 있는데 네.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이 이제 SPC 불러다가 이제 너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대화를 하면서 너네 근데 지금 저기 앞에 단식하고 있는데 너네 그 농성장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냐? 야, 못 가봤다. 왜 안 갔냐? 무섭다. 뭐가 무섭냐? 가서 얘기하고 뭐 또 해결하는 갖고 가라. 근데 그랬대요. 와중에 솔직은 하네요. 네. 무섭다. 임종민이 무서워서 못 갔다. 근데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국회의원은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랬대요. 이 빈손은 이제 어떤 해결 안을 그래서 빈손으로 오면 예의 차린 게 비타오백이었던 거예요. 그건 물이니까요. 네, 모르겠어요. 예, 비타민 섭취하라고요. 네.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었다. 아, 그렇지, 빈손은 성의가 네. 아니지 이러면서. 야.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래서 왔는데. 아니. 안 그러고 싶은 중간 관리자들한테 노동 저 부당 노동 행위 시키면서 만 원 주는데 그 정도 성의의 멘탈이면 비타 500 줄 법한 네. 홍삼이라도 사오던가. 아니 국회의원이 잘못했네. 마르게 돌려가면서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국회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당 그러니까 당시 여당과 정당이 네. 그 몇 번 갔었어요. 가서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오게 하지 마라. 진심입니다. 귀찮고 귀찮다. 근데 그랬으면은 보통은 해결돼요. 웬만하면. 네. 야, 이 회사 놀랍습니다. 아무튼 비타 500을 주신 상무님이 세 번째였어요. 네. 좋은 추석 되시고요. 네. 네. XSFM입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음령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D 부탁이 많은 SPC 전무 이제 이렇게 비타오백을 들고 온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니까 이제 시민분들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막 여기서 막 SNS 상에서 슬슬 이제 이때부터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임종민 주회장이 본의 아니게 소셜의 인플루언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원치 않는 삶. 비타오백부터 이제 슬슬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이제 대화를 하자 하고 나왔어요. 아, 그 상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좀 더 미온적으로 버틸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식 네. 중이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저희 여기 최유경 수석님이 네. 이제 화성노조 분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회사를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E가 나오셔가지고, 네, D? D. 아, D군요. 네. D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소리가, 첫마디가, 불매하지 말아달라. 불매하지 말아달라.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도 상무인데 이분 상무 네 이분은 저희가 17년도에 사회적 합의를 할 때 거기서 같이 실무를 계속 담당하시던 분이셨어요. 어 아니다 이제 전무다 그쵸 그때 상무였고 지금은 전무예요. 전무 맞나? 네 전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불매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지회장 외부 활동하지 말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너네랑 대화를 하려면 니들이 이런 선제 조건을 갖춰야 돼. 이런 식으로 협상 조건을 말하고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너네가 불법 저지르고 약속을 안 지켜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오히려 우리랑 대화하려면 이 조건을 지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비타 500 상무는 보통 이제 옛날 전쟁에서
전투 일어나기 하루 전에 먼저 와서 이제 드러눕고 욕하는 역할. 아, 그렇죠. 네. 네, 그거였다면 이분이 이제 승진을 일찍 했으니까 좀 더 윗사람일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협상안을 들고 갔을 텐데 이쪽이 제시한 협상안을 가지고 간 인물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수석 부지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네.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약간 설명하자면 이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일단 그 같이 오신 그 분이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소셜에 아무 네. 말도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달라. 자기들 얘기하지 마라. 네. 약간 이런 식 근데 불매하지 말아달라. 불매하지 불매, 마라. 불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더니 불매 에이. 운동을 한 적이 없죠. 네. 노조가. 네. 네. 그랬더니 에이 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분노해서 하는 거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뭐 약간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무님의 입장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관련돼서 어떤 방송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로 회사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면 1차로 나오는 청취자 반응은 불매하자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라는 걸 일반 대중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죠.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냥 그게 아예 자리가 잡혀요. 기본적으로 먼저 그거부터 붙잡혀요. 따라서 회사가 실수 안 하면 불매는 안 일어납니다. 회사가 실수하면 불매는 일어납니다. 무조건. 네. 예. 그 루틴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안 해봐서 입장을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했나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12차까지 만났거든요. 12번을 만났어요? 네. 할 말이 되게 많구나. 근데 이것도 되게 단식 중인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12일을 만나 12번을 만났다는 건 12일 동안 쭉 만난 게 아니라 띄엄띄엄 만났겠죠. 4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계속 단식일만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똑같은 전략이군요. 말 반복. 네네네. 아 그리고 3일 뒤에 와서 같은 말을 해요? 네. 그렇죠. 20대 30대 때는 모르겠다가 저 아저씨 왜 그러지? 그러겠다. 사실 저는 아직도 모르는데 저는 저 특수고용 노동자니까 협상을 맡은 사람들이 뭐 며칠 뒤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꼭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저기 집에 가서 반성한 거죠. 뭐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요구를 이제 관철을 못 시키고 집에 가가지고 씻다가 아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와서 그 얘기 또 하는 거고. 결국 그건 경증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 못했어 이러고 왔으면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 그 만약에 이제 어릴 때 연애 관계면 스토커죠. 네. 노했는데. 아니 근데 이 대화라는 게 어쨌든간에 회사가 대화에 안 나선다는 국회의원의 압박도 있었고 여론의 압박도 있으니까 네. 대화를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지네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고 간 거네요. 네, 그렇죠. 자기 싫은 것만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저거 싫다고 이러고 간 거네요. 근데 결국은. 근데 와서 네. 화는 내요. 단식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서. 조건을 뭐 제시를 해야죠. 우리가 뭘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네, 거의 마지막에 대화가 거의 안 된 게. 네. 이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전무가 자기네는 불법 파견이 예전 불법 파견도 제대로 뭐 그거를 끝까지 뭐 행정법원까지 가서 그거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아, 네, 자기들 잘못한 억울하다.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3년 내 임금 맞추기 그 사회적 합의 부분에서도. 그것도 억울하대요? 이거는 아니요. 3년 차까지만 맞추기로 했다. 계속 이렇게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문구가 3년 내에 임금 맞추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3년 차로 본다. 3년 지금, 차다. 지금 21년 기준으로 입사 3년 차 직원들의 임금을 맞추면 된다. 네. 소수만 살리겠다. 네. 아니, 3년 내로 맞춘다. 3년,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렇게, 당연히 그 문구만 봐도 다른데, 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물론, 억울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억울해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임종민 지회장을 세 번째 만날 때였습니까? 저희가 보도 내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이 다 보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이 SPC 사태가 정리된다고 했을 때 얘기했습니다.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대폭 처우를 개선하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자랑은 했잖아요. 지들 반성했고 다시 수정하겠다고. 뭐 그랬으면 사진, 억울해도 하면 안 되죠. 사진 찍고 막 악수하고 막 했잖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억울해요. 억울해요? 저희가 억울한 게 아니라 회사가 억울해해요. 억울해해요? 네. 그 억울함의 중심쯤에 있는 분이었어요. 아, 예. 네. D 전무님. 네.
네, 뭐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리고. 네. 네, 좋은 추석이 되시길 바래요. 네, 저희가 그래서 단식을 접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농성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분입니까? 다섯 번째 이인데 이는 이들입니다. 이들. 이스. 복수. 이스. 이즈. 이 헐벗은 차구병들. 그 사람 이제 저희가 농성장에 있으면 네. 꼭 사람 한 명을 붙여가지고 저희를 감시를 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한대요. 농성장에 다섯 명이 들어왔다가 세 명이 떠났으니까 두 명이 남아 있을 것이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나갔으니까 약간 초등학교 수학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때. 이때 빛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지금 남은 사과의 개수는? 나중에 자기들도 놓쳐. 잠깐 핸드폰 보는 사각지대 있는 사람 못 보니까 놓치는 거죠. 어, 이상하다. 두 명 있었는데 왜 다섯 명이 나오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쓱 와요. 쓱 와서 마치 막 도로, 잠깐 뭐 차 보러 온 것처럼 쓱 와가지고 쓱 보고 가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말에도 나오시거든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러면은 일주일 매일 24시간, 24시간이요? 그건 아니죠. 낮에 갔다, 저 아침에 나왔다 밤에 끝나겠죠? 제가 전에 듣기로는 팀장급들을 보낸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있는데 이제 어쨌든 SPC 건물에 또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계속 CCTV 보시면서 계속 감시를,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죠. 경호 경비팀이나 인사팀 정도의 인력, 그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다 합해봐야 뭐 한 20, 30명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순번 돌았다? 네.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지금 말고 저희가 19년도에도 그때 농성을 했었는데 그때 감시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약간 좀 노사관계가 잠깐 좋아졌을 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농성할 때 그때 추웠거든요? 네. 난방도 안 들어주고 이불도 안 준대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 지키라고 한대요. 에?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와, 아니, 그럼 그 상황에서는 노조만 등따 숙고 배불렀네요. 아, 저희는 발전을 올려가지고 입을 덮고 있으니까. 감시하라고 나이내면 내본 척후병은 지금 성냥팔이 소녀처럼 얼어 죽고 있는데. 되게 나쁜 옛날 왕 중에서 되게 자기 군 그죠. 군한테 박하게 구는 네.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요. 아니 근데 그 감시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시킬까요? 아까 사과 하나 둘 이거. 나중에 숫자 세야 돼가지고 어떤 그래요? 숫자요? 그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들어갔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역심 할 때는 그걸 이제 신고 아 그거 신고하려고 네. 신고도 많이 했었어요. 신고 뭘 잘못했다고 신고 방역수칙 위반했다고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네. 왜냐하면 천막안은 넓지도 않은데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왜 두 명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렇고 저희 가처분 신청 내면은 엄청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몇 명 어떤 연대 단위에서 왔고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있고 그게 사진으로 다 해가지고 정말 저희도 정리를 못하는데 회사가 진짜 정리 잘해가지고 투쟁일지를 이렇게 투쟁일지를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남았고 그 나중에 세 명이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이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럼 내부 자료도 그거 참고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네, 저희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투쟁 끝나고 책 쓸 일 있으면 거기 달라 그러면 되겠다. 네. 잘하면 화보집도 나오겠어요. 사진도 종종 찍을 아, 거 아니야. 네. 아, 정말 정리를 진짜 잘 해놓으셨어요. 자 이런 기록 덕후들이 네. 계셨고요. 좋은 추석 되시고. 근데 좋은 추석 안 되겠다. 지금도 서 있을 거 아니야. 아유 힘들어라.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네. 약간 내부 분위기가 약간 상상이 가네요. 내부에서도 아, 엄청 좀 쪼이고 있는 거네요. 작년에 화물연대 투쟁할 때 저희 파리바게트 배송기사님들 투쟁했을 때 네. 약 그 청주랑 이쪽에서 막 그 막 농성하시고 이렇게 막 공장 막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 파리 크라상 그 본사직들이죠. 본사직 네. 영업직들한테 거기 새벽 몇 시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뭐 사수하라고 했대요. 사수? 그 공장 지키라고. 침탈 못하게 막아라. 공성전. 예, 네,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막 주말이고 뭐고 없고 새벽에 내려가는데 거기 돈도 비용도 지원 안 해주고 에? 숙박 비용도 지원 안 해주고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명절에 이러면서 그런 성토하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더라고요. 아... 보통 노조가 돈? 싫어서 네. 탄압을 할 때는 네. 탄압에라도 돈을 많이 씁니다. 보통 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노조 요구사항 이행 들어주는 것보다 탄압에 돈을 더 많이 쓴다고. 내가 정말 불쌍놈처럼 말하면 거긴 돈 아끼면 안 되지. 아니 돈을 많이 아끼라는 것도 아니야. 난방기구 줘야지 난방기구. 아니 창조 컨설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요. 야. 하여튼 그런 분위기다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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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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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앉은 근로감독관. 그 노동조합이 싸우니까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계속 중요한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당노동 행위는 당한 사람이 자료를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게 이상하죠. 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정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끌어모으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사정사정해서 진술서 받아오고 녹취 있으면 좀 주세요 해서 막 진짜 힘들게 받고 또 심지어 진짜 노조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들 뭐 관리자들 내부 톡방 캡처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다 수집이 돼가지고 그죠 제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고용노동부에다 다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근데도 되게 미진하게 수사가 엄청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1월 22년도 1월 말쯤에 검찰에 송치되긴 했지만 저희가 한 30명 정도 그리고 회사가 이제 조직적으로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노동위원회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만 그 결과가 나오기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만 송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조직적으로 한 거는 거의 인정이 안 되고. 네, 그 개인적으로 개별 피해만 네, 네. 그 사람들만 이제 송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윗선이 용서를 받았네요 수사기관으로부터.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순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 F, 네. F는 누구세요? 고용노동부 자체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제가 단식 30일차쯤 됐을 때인가 농성장에 찾아오셨어요. 그 생수, 근로감독관이? 네, 생수 한 줄을 사들고 찾아오셨어요. 비타백보다 낫네요. 네. 네. 이제 물은 마시니까요. 그렇죠. 화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극비라 가지고 너네한테도 말을 못 해 줬는데 4월 달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SPC에? 네.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거기서 지금 자료가 지금 방대하게 나오고 있다. 너네한테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단식 푸셔야죠. 그러면서 지회장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그 얘기가 좋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죠?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엄청 자료 갖다 주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뭐 진술서 받아가면 녹취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녹취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자료 다 준비해가면은 뭐 딴 거 달라 딴 거 달라 이런 식인데 제가 단식을 하니까 이렇게 단식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랬죠. 이게 이제 근로감독관들의 이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 그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죠. 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고생을 해서 모아오면 깔고 앉아 있는 듯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고생하신 거 알죠? 자료도 되게 많았고 이제 피고소인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알긴 아는데 이제 우리가 낸 자료에 대해서도 조차도 이제 제대로 조사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단식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와서 너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 있잖아 압수수색 들어가고 좋은 결과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분도 재수 없지만 이 정도 말은 해도 됩니다. 그분도 재수 없지만. 체제 전체의 모자람을 맞습니다. 설명해주는 캐릭터네요. 네. 이게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게 그 네. 전에 1년 정도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네. 지회장님이 단식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화제가 되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지니까 거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의가 위에서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개입되고 하니까 그렇죠. 고용노동부 네. 이제 장관한테 막 질의가 가고 거기도 직장 생활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로감독관 누구야?부터 한 지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시의회나 시, 뭐 국회뿐만 아니라 뭔가 네. 푸시가 있긴 있었겠죠. 그때 떠밀려서 일을 하게 된 분들이 좀 계셨던 모양이에요. 아, 그림이 보입니다. 말대로.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좋은 이제 추석 되시고요. 거기에 그때 즉시 만난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비공개를 전제로, 근데 뭐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좋아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어요. G. 일하기 싫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G님. G. 네. 고용노동부 장관. 장관이니까 G. 언제 장관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장관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게 뭐 사회적 합의가 어쩌고저쩌고 3년 내내 3년 차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사회적 합의는 사실 법적 강제력이 없긴 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도 그렇고 지금 뭐 대우조선 거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동 이슈가 있을 때 앞에 전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항상 고용노동부가 함께 논의를 하고 이제 뭐 사회적 합의 뭐 합의를 할 때에도 개입이 되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합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긴 하죠.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도대체 사회적 합의는 왜 하는 것이고 지금도 대우조선도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달도 안 되는데 또 단식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노동부가 이런 거 좀 해주겠다, 좀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원론적인 얘기. 그러고 그냥 되게 아유 아쉽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옛날에 택배 노조 때도 네, 그렇고 맞아요. 결국 이행이 되지 않잖아요. 너무 웃긴 게 고용노동부 장관 본인이잖아요. 네. 그 말하기 편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네. 브리핑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집으로 말해요. 원래 그래요. 네. 어른들의 세상에 제일 신기한 건 누구나 간절하게 물어볼 때 1번 똑같은 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야, 씨, 힘 있는 사람 어딨어 대체? 장관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란 말이 이게 택배노조의 경우도 그렇고 몇 번 상호 불가침 조약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라고 핵을 맞은 뒤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몇 번 듣고 보니까 뭐냐면은 네. 이게 노사 문제는 그대로 지적이 되는데 사회적 합의 이후에 고용노동부만 빠져요. 그리고 노사 문제는 계속 있어요 거기. 근데 장관은 실제로는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언제나 역할을 하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엄청 많이 다녀가고요. 일을 하고요. 네. 뭐 지금도 장관인지 지금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좋은 명절 되시고요. 여덟 번째 네. 주인공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H 한국노총 소속 노조. 이건 단체입니다. 단체예요? 누구예요?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 그래서 안녕하세요. H구나. 네. 얘네 K야, H야. 아무튼. 네. 저희는 투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한국노총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최대한 언급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회사도 그렇고, 보수 언론에서 네. 노노 갈등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 이제 보수 언론이 그 둘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되게 많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한국노총과 자생한 노총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언급도 하지 않고 하는데, 그 한국노총 측에서 자꾸 성명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관심 뭐랍니까? 없는 성명을 냈는데, 제가 단식 중에 시민들의 참여가 점점 커지고, 네. 시민들 그 참여가 커진다는 건 불매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네. 분리 목소리 커지니까 성명을 냈는데 네. 뭐라고 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민주노총은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과 규합하여 그들과 연대라는 핑계로 우리 제조기사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생산하는 제품을 불매운동하겠다고 합니다. 3,400여 명의 가맹점주도 빵 만드는 사람들 여기 있는데 지금 3,400여 명의 가맹점주도 소상공인으로 이들에게 파리바게트 가맹점포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아, 우리 가맹점주 편이다. 네. 이번 집회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마녀 사냥을 일삼는 편협된 무뢰배들에게 경고하는 집회입니다. What? 노노 갈등 하겠다. 무뢰배 누구야? 거기 연대하는 시민들. 제가 아니라 연대하는 시민들한테 네. 무뢰배다. 편협한 무뢰배다.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아, 무뢰배 여러분. 후기 보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슨. 무뢰배 좋다. 우리. 아, 근데 이 문서 네. 전체를 제가 읽고 있는데 지금. 네. 되게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네요. 문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예요? 맞습니다. 네.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글 누가 써 이거? 일단 문서의 이름은 전국 식품산업 노련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예요. 총력투쟁 좋네요. 근데
근... 휴식권 확보를 위한 집회다 했다가 근데요? 소수노조의 뭐 노조법을 부정하는 사측 경종을 울리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노조법을 부정하는 사측과 소수노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집회래요. 둘 중에 하나만 울리지? 그리고 밑에는 이제 네. 그 불매운동하면 무뢰배라고 해요. 진짜요? 무뢰배들에게 네. 경고하는 집회다. 네. 아니 휴식권 문제 네 왜요 또 뭔데요? 그날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뭐 제조기사들의 일터에서 생존권을 오전히 보장받는 그날을 위해 회사의 소수 노조와 오지랖 집단의 무책임한 작태에 대해 규탄하고자 오지랖 집단. 오지랖 집단.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 연대 한국 노총의 이 본 노조, 이 상위 노조 측의 입장은 이거잖아요. 온전한 안 봐도 돼요. 너무 많잖아. 진행해야지. 그 온전한 노동권의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먼저 생긴 노조다. 네. 회사도 아니고 점주도 아니라. 라는 네.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요구안 중에서 기사들에 대한 제빵 카페 기사님들의 그 휴식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점심시간 명확하게 보장하고, 그리고 휴무 개수가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상황들도 겹치긴 했지만 아, 우리 그 처음 만날 때 5년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 네, 얘기는. 휴식 문제가 네. 아직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 네. 여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연차 사용이 힘들어서 연차 사용 가지고 몇 년 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까 회사랑 한국노총이 단체협약에다가 7회 휴무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그 이후부터 연차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단체협약을 아예 맺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휴무를 5회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연차 쓰고 싶어요라고 하던가 보건휴가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휴무가 5회라서 보건연차 못 써. 이렇게 단체협약을 맺어온 거예요. 5회 휴무란 무슨 의미예요? 한 달에 5회라는 건 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 달에 10일에서 9일을 쉽니다. 네. 근데 제빵기사들은 한 달에 5일 쉰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혹은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일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한 달에 5일을 쉰다는 건 쉰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요즘의 상식에서는. 일요일에 쉬는 건 회사가 쉬게 해준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이제 저희가 맨날 연차 사용으로 투쟁을 해서 그 연차 쓰고 싶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하니까 이걸 아예 연차 신청이나 보건휴가 신청도 못하게끔 단체협약을 맺어갖고 온 거예요. 한국노총에서요? 네. 아니 일요일에 쉬는 주제에 무슨 연차냐가 노조와 회사의 협약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노조야. 그건 진짜 이 세계네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 요구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문구를 삭제해라. 연차 사용을 보장해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휴식권 가지고 이제 그 요구안이 좀 컸고 이제 또 시민들이 연대할 때는 사실 사회적 합의 내용보다는 이런 왜 휴식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어? 무상보호가 보장이 안 되고 있어? 이런 걸 좀 더 분노를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는 휴식권 보장을 위한 집회다 홍보를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휴식을 쟁취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회의 계급화가 심해졌으니까 아니 어떤 직원이 120시간 일하고 싶으면 120시간 일하게 해줘야지라고 말하는 철없는 사용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급 때문에 철없어지는 건 진짜 못 말리거든요. 그런 사용자가 있다고 쳐. 근데 120시간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노조가 있는 건 너무 특이하잖아요. 아니, 그땐 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제가 단식 중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밀촛불문화제가 잡힌 날이었는데 저희 바로 옆에서 맞불 집회를 한 거예요. 뭐랍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같이 맞불이니까 저희도 막 발언 중이어서 막 자세히 안 들리는데 갑자기 어떤 조합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한국노총 조합원이? 네, 한국노총 근데 전체가 들리지 않았는데 딱 꽂힌 단어가 이제 저희가 있었어요. 네. 뭐라 했냐면 네, 최경 네. 부지회장님 뭘 들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되게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기적이다. 휴무를 자기네도 쉬고 싶은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 휴무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을 못 쉰다. 무슨 소리?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아니 단체 협약도 했으면 모두에게 적용돼야지.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그러니까 저희는 조합원이 아프다 연락 오면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아픈데 왜 일 시키냐, 당장 휴무 조치해라 이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건 노조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비도 내는 거지. 네, 그 조합원이 이제 쉬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 일정을 메꿔야 돼서
이기적인 집단. 아파도 쉬고. 우리 말 잘 듣는데. 네. 네. 우리 말 잘 듣는다는 이유로 희생되는 건 너네들이 권리를 챙기기 때문이다. 네. 제가 뭐 저 몇 달 전에 지적했었죠. 그 CJ인가 어디에서 택배기사들 몇몇이 우리는 노동운동 안 하는 택배기사들이라고 네. 스티커 붙이고 네. 다닌 거. 태업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그 스티커 보고 솔직히 아무리 부정적이고 평상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보수적인 시민들이라도 다 슬펐을 거예요. 다 찔렸을 거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제일 기가 막혔던 네. 거는 저희가 전국에 사업장이 있고 네. 아니, 전국에서 일을 하고 5,300명 정도의 그 일하는 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종님과 최유경 때문에 휴무가 없다. 일정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저 우리 둘 때문에 자기들이 못 쉰다고. 왜요? 나 둘이 휴무를 다 가져갔나요? 남의 휴무를 다 뺏어갔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휴무 수직가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쉬고 싶다!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아,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네. 쉬면 되지 않나? 응. 아니,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일로 오세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투쟁은 사장님하고 해야지. 우리도 쉬고 싶으면. 네. 회사에 대한 하는 규탄이 아니라 저희를 규탄하면서 자기들이 못 쉰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쉬고 싶으니 그리고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노조에서 탈퇴하시고. 그러니까요. 자, 두 가지 솔루션을 들었습니다. 네. 민주노총에 가입해라. 네. 그게 아니면 한국노총은 사측에 들이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싫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임종민이랑 최유경이 진짜 대단하다. 어? 이 둘 때문에 5,000명이 못 쉬고 있다. 아니 그러면 두 분은 사측 네. 경영진으로 가셔야지 5,000명의 휴가를 뺏으셨는데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만한 노동분쇄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은 전무나 상무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한국 노총의 논리대로라면. 아니 이 CC나 DC가 못한 일을 두 분이 해내셨는데. 아하. 그러네. 비타 500이나 주고 가고 무능하잖아. 제안이 안 올까요? 스카우트 되면 이제 한국 노총 말이 맞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네. 네 파리바게트 지회가 아니고 거기는 저 해피 파트너즈 지회죠. 근데 그 PB 파트너즈 지회의 노조원 여러분 좋은 추석 되시고요. 근데 그분의 말에서 뭐 모든 거를 다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얼추 짐작이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못 쉬는 이유는 민주노총 때문이다. 네 맞아요. 그 현장에서 일단 우리 조합원들은 무슨 뭐 이렇게 돌봄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네. 본인이 찾아야 될 그 휴식권에 대한 권리를 찾거든요. 네. 그러고 본인이 못하면은 뭐 저희가 이제 나서서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어쨌든 누군가가 일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하루 이틀이든 그 매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자기 휴무가 잘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은경 때문에 너네 휴무가 뭐 원래는 7회여야 되는데 5회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원래 5회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잖아요. 문장을 왜 복잡하게 말을 하냐면 그냥 너네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놀라운 거는 거기도 노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죠. 네. 그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한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노노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1과 2가 붙어 싸울 텐데 1과 2 중에 하나는 노노 갈등을 원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XSFM입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엑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25.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녹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뭘 팝니다. 네, XSFM에는 명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매년 돌아오는 명절은 아니죠. 두 종류의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공개방송. 네. 공개방송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가먼츠가 발매되는 날이죠. 네, 팬데믹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공개방송은 쉬었죠. 네. 네, 그래도 오시라도 해야죠. 이번 8월 27일 토요일 11시 2년 만에 역작 XSFM 가먼츠 반팔 티셔츠가 발매가 됩니다. 6종이 있고요. 그중에 먼저 발매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SNS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살짝 디자인을 엿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헬마우스가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샘플티를 헬마우스가 입고 어딘가에 나갔죠. 먼저 4종이 먼저 발매가 되고요. 네. 나머지 2종은 9월 3일에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단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딱히 여름용 반팔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너로도 좋아요. 이너로도 좋고 운동용으로도 좋고요. 대박입니다. 네, 계절이 의미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 반팔티입니다. 사내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분란이 있었어요. 가격 동결 조치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 가격은 동결이 되어서 네. 물가는 올랐지만 저희는 가격을 동결해서 그대로 팔고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27일 토요일 11시. 물량이 이 청취자분들이 달려와야 될 정도의 물량일까요? 아닙니다. 넉넉한가요? 네. 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돈을 한 번에 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거의 모든 사이즈가 당일 품절은 안 될 겁니다. 네. 네. 넉넉하게. 네, 저희가 그 전에 속도를 아는데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되어도 추가 생산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소량 생산이라 네,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11시인데 그때마저 달려오시지 않아도 넉넉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쯤이면은 뭐 아마 저기 카탈로그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알실 3종, 요파시 3종이고요. 그 알실은 오랜만에 큰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리턴 오브 더 빅 페이스. 네. 아이보리색하고 검메탈색이 큰 얼굴이 있고요. 네, 우리 이제 멀리서 서로의 그 안부를 확인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큰 얼굴 없는 버전 하나 있습니다. 아, 큰 얼굴 없는 버전이 있어요? 네, 케어했습니다. 그 몰랐네. 까만색이 큰 얼굴이 없습니다. 아, 그냥 앞에 해시태그만 IDWK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파시 3종은 아이보리색이 있고 우리 스튜디오색이 있고 네. 그리고 샤트루즈색이 있습니다. 아, 샤트루즈하고 블루색은 조금 이따 나오고요. 나머지는 지금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들으시면 내일 모레예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아이 아홉 번째 주인공. 네. 아이 지나가던 취객들. 이분들은 이렇게 뭐지 노사 관계에 등장하는 분들은 아니고 네. 제가 단식 4일차에 자려고 누웠는데 빡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빡 나갔더니 어린 친구 4명이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막 거기서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취객들. 예, 네, 취객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취객인데 그것도 심지어 노조 깃발을 부러뜨린 거예요. 취객들. 그래서 당신들이 뿌갠 거냐 얘기했더니 뭐 자기네 아니라고 뭐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막 아 이거 너네가 한 거 맞잖아 이런 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네 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니 전화 저한테 자기가 경찰총장 아들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승리예요? 모르겠어요. 경찰총장 아들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면서 전화 통하면서 아 저 여기 뭐 났는데요 형사 차 내 두 대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이 무식갱이들한테 버닝썬 사태 때 모두가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총장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아. 네,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아니 경찰총장 있나 이렇게. 주무시는 사이에 진짜 이 세계로 가졌나 보네. 네. 경찰총장이 있는.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나이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경찰의 어떤 장 같은 분들은. 늦둥인가? 곱게 길러서 저러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인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미성년자들이었던 거예요. 아하.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저희는 뭐 사과해라, 어쩌라, 이제 뭐 이제 약간 몸다툼도 있어서 막 이렇게 뭐 폭행도 막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 막 저희 쪽에서 이제 또 상급단체에서 오신 분이 이분들 지금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인데 힘들게 투쟁하고 있고 지금 단식 중이고 막 이런저런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좀 적당히 끝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그 친구가
그 나이 먹고 파리바게트 다니는 게 자랑이라고 저런다고 막 또 막 이러고 막. 4인조 취객.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경찰 조사 받고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한다고 네. 그 미성년자들 아버지들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경찰총장 아들이라고 했던 그분의 아버지께 아, 그 경찰총장이 왔군요. 되게 닮았더라고요, 아들이랑. 알겠더라고요, 바로. 네. 그래서 아, 아드님께서 그 아버지가 경찰총장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되게 수줍게 되게 난감한 표정으로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시점이 제일 쪽팔렸겠다. 아, 아들은 안 오고 부모님만 오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SPC 본사 뒤쪽에 맛집 노포들이 꽤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술 먹고 취한 사람들 덜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취하면 보통 괴롭힌 사람을 정하는 눈이 되게 날카로워지죠. 감각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죠. 그런 사람도 꽤 만났을 법한데 일단 사례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네. 그런 취객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이는 취한 아이들이었네요. 네, 네. 뭐 죽지 않은 이상 어딘가에서 명절을 잘 보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 제이. 네. 제이. 어떤 기자들. 그 매체인데. 매체. 그 매체를 언급하기도 싫어서 그냥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개 관련 기사가 나갔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또 쿠팡 노조 투쟁할 때 네. 커피 마시는 걸 가지고 이제 술 마신 거다 이렇게 아~ 보도하고 이제 또 사과하라고 네. 했더니 사과도 거절하셨더라고요 어느 매체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를 이제 비하하고 이제 폄훼하는 기사를 쓰고 싶었나 봐요. 근데 네. 단식 천박이니까 뭐 먹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그때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만약에 이제 똑같은 팀이나 똑같은 기자라면 범죄자들은 수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건 아닙니다. 단독 쿠팡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버렸다. 아, 네. 그렇죠. 박종관 기자님. 빨리빨리 찾으신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술판 버린다 이런 걸 낼 수가 없으니까 잠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뒤에 공원에 앉아 계시거든요 다들. 빈 천막에 들어가 사진 찍어서 이제 천막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그러면서 뭐 빈 천막이다 저거 그냥 세워둔 거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갔었고. 이야. 또 한 매체는 집요하게 제 SNS를 팔로우하셔서 거기 나오는 모든 글을 이렇게 기사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 정도면 거의 팬 아닌가 하는데 이제 저희 관련해서 노조가 이렇게 투쟁하고 뭐 불매를 조장하는 건 위사 행위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웃긴 문구들이 많아가지고 웃긴 문구 몇 개를 이제 그 트위터에 박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박제한 걸 가지고 또 이제 자기들을 조롱했다라고 또 기사를 쓰시고. 우리가 내가 조롱당했어. 네. 아니 당연히 모든 기자가 그렇진 않고 소수 기자들만 그런데 이게 기자일 오래 하다 보면 소인배가 되나 봐요 알아서.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되게 어이없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웃겼던 게 땡땡땡이 그 매체가 그 보도가 완벽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주장에는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지회장이 거리낌 없이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의 생각과 판단이 정의이고 이런 생각에 동조하지 않은 주체는 불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결코 네. 그렇지 않다. 아, 그러니까 왜곡 보도를 했는데 네. 나도 사정이 있다. 무슨 사정? 뭐 이 정도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결국은 본의 아니게 릴레이로 이제 길게들 단식을 하시게 됐으니까 네. 계실 때 많이들 찾아왔습니까? 이 양반들이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 매체는 제가 있을 때 한번 오셨었어요. 아, 이태희 기자가요? 네. 나은경 서울 부회장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때? 예, 두 분이 오셨는데 네. 두 분 중에 명함을 한 분만 주셨고 네. 심지어 그 기사를 쓰신 분은 명함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네. 네. 그러고 와서 실컷 물어보고선 그럼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네. 다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저희를 음해하는 편파적인 그런 회사 친향적인 그런 기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를 지회장님 SNS에 올렸더니
아니 이제 취재원이 된 사람은 취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그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그 누구보다도 권리가 있어요. 네, 근데요. 그렇죠. 본인이 오셔서 하신 건데. 그렇게 하더니 이제 계속 다른 그 매체에 네. 다른 기자님들이 계속 글을 쓰시더라고요. 본 적 없는. 예. 네. 그리고 계속 저희의 노동운동은 회사행위다. 회사행위다? 예. 회사행위다라는 얘기가 그 기사에 있어요? 네. 예. 헤드라인으로 쓰셨더라고요. 아니, 자기 회사에나 애사심을 가질 것이지? 남의 회사 회사행위라고 적어요? 저희가 불매운동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노조는 불매얘기 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 썼더니, 제가 이제 그런 불매얘기들을 리트윗을 했다고 하면서, 트위터에 리트윗이나 이렇게 마음 찍기 한 것, 그 행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리트윗 하거나 마음을 찍은 건 그 말에 공감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동의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소수 노조니까 이렇게 노조가 두 개인데 한 곳은 숫자가 많고 한쪽은 나이 숫자가 적은데 네. 숫자 적은 쪽에서 저러고 있다라는 취지로 공리주의까지 들먹이 되면서 이게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글쎄요 시다 취재를 똑바로 해보셨다면은 그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제빵 기사가 입사할 때 노조 지원서를 같이 내밀었다는 사실, 네. 그 중간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주노총 노조 탈퇴하라고 강요한 사실, 그거 다 아셨을 텐데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네. 또 뭐 한 분만 조금 간단하게 하면 오셨는데 제가 그때 단식 간부들이 네 명이 집단 단식하고 있을 때라서 네.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시라고 이제 천막에 다 같이 밀어놓고 전 밖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제 간부 중 한 분이 저한테 이 사람 이상합니다 이렇게 톡을 보내신 거예요. 이상합니다.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기자님이 뭐 수첩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보통은 다 적으시면서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녹취를 하신다든지 동의를 얻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대처하는 노하우도 좀 생겨가지고 네. 약간 하이한 톤으로 이제 막 이것도 안 궁금하세요? 저것도 궁금하시죠?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저것도 말씀드릴까요? 막 엄청 말씀드리고 근데 왜 하나도 안 적으세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아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머릿속에 다 뭐 들어 넣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거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왜 안 적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눈은 엄청 흔들리시고 계속. 그러더니 가셨거든요. 근데 가는 것도 되게 도망치듯이 가셨어요. 갑자기 막 얘기 중인데 저는 이만 될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신경 나갔어요. 근데요? 나중에 기사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회사 입장만 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건 하나도 안 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당황하시면서 잠시만요.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네? 이랬더니 회사랑 얘기한 게 너무 달라서요. 임금 인상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 저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이에요. 아, 회사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아 회사랑 얘기한 게 너무 다릅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더니 회사 입장만 내셨어요. 네. 그리고 그 기사가 없어졌어요. 진짜요? 예, 사라졌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평행직으로 갔나 보네요. 이 원래 그 직으로. 기자분은 아직도 기사를 쓰시는데 저희 그때 집단 단식할 때 오셔서 하셨던 인터뷰만 없어졌어요. 그 기자. 진짜요? 예, 그 기사만 없어졌습니다. 이 사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네. 뉴스투데이라는 매체에서 SPC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뭐가 웃기다고 지금 여기 두 분들이 웃고 계시죠? 네, 뭐 그래요. 기사인데. 목록을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베스킨라빈스 매장서 직접 구운 벨지안 와플콘 출시. 와우. 신상 뉴스. 아, 이건 넘어가고 폭우 피해에 억창이라는 말도 쓰나요? 억창 무너지죠. 폭우 피해에 억창이 무너지는데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불매 시위. SPC 그룹 수혜 이재민의 긴급 구호 물품 전달. 뭐 줬나? 빵 줬나? 답답빵 줬을 걸요. 불매 운동 한 적 없다는 SPC 파리바게뜨 화섬 노조 또 불매 관여 논란. 그다음 기사는 SPC 던킨 포켓몬 시크릿 네임택 시즌 2 준비 캐릭터 8총 추가. 한 사람이에요? 기자는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 같은 언론사죠? 뉴스투데이입니다. 아 우리 그 만약 저 노조도. ABCDE에 E에 나와 있는 척후병들 있잖아요. 네. 고용할 수 있으면은 기자들 점심 때 누구랑 뭐 먹고 다니는지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다. 네. 몇 명이 무슨 식당에 가서 뭐 먹는지. 네.
기자 여러분들도 예, 좋은 명절 되시고. 네. 네. 다음 K. 네. K. 현수막을 내건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 저희 농성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 아, 네. 강남이니까요. 네. 네. 거기 앞에 뭐 이제 앰프도 틀기도 하고 대규모 집회도 하고 하면 네. 저는 당연히 시끄러울 거라고 저희 관련된 이야기니까 있는 거지 저도 뭐 예를 들어 집에 있는데 그런 소리 들리면 뭐 좀 짜증 나겠죠. 다 그럼요? 이해하거든요. 네. 현수막을 내 것인 거예요. 현수막. 이제 처음에는 화성노조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 이게 뭐 민폐시 못 살겠다. 그리고 약간 집값 떨어진다 이런 취지의 현수막. 집값 떨어진대요? 네. 집값 왜 떨어지지? 저희가 앞에서 이제 원래 요즘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죠. 요즘 떨어지죠, 왜요? 네, 금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기자가 찾아왔었어요. 집값 조사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한 게 자기가 이 주변 부동산 다 돌면서 요 아파트 집값 시세를 알아봤는데 올랐던데요. 이러고. 웃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올랐구나. 네, 그랬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그 아파트에 그 알바노조 조합원이 살고 계셨거든요. 아, 네. 그래요. 조합원 분이 농성장 찾아오셔가지고 아 자기 저 현수막 단게 너무 속상하다. 이제 거기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다 저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참 일부러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그렇게 일부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네. 그 SPC에서 입주민들한테 그 롤케이크랑 상품권 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세대에 돌렸다는 거. 헐. 아니 그랬으면 의사 표시는 그때부터 대가성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시위 문구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현수막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디 화섬이다, 뭐 SPC 이런 거 없이 민폐시 때 못 살겠다 뭐 이런 거였다가. 돈 같단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아니, 하루 이틀인가 지났다가 화섬노조 시위 때 못 살겠다. 입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제 이런 현수막이 달린 거예요.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군요. 그러다가 또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제가 단식 끝날 쯤인가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또 이번에는 SPC 시위 때문에 못 살겠다. SPC는 저 소음이 안 들리는가? 그러면서 아, SPC더러 빨리 노조를 따라잡아라. 그런가? 아니, 그래서 뭐, 보상해라. 그러면서, 저희 그 SPC 사장 이름이 황재복이거든요. 황재복 사장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아, 저 이거 뭔지 75%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다고 말 못하는데. 네. 자, 이거 봅시다. 어른들의 얘기입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섭니다. 큰 건물이 들어서요. 회사 건물이어도 좋고, 뭐여도 좋아요. 옆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입주민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니면 아파트 같은 옆에 있는 곳에서 일단 피해를 호소하는 그 현수막을 내걸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돌아와요. 작게는 뭐 화단을 새로 설치해준다거나 크게는 뭐 주차장에 도로를 새로 조성해준다거나 어떤 딜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빵이랑 상품권을 돌렸다고요? 그걸 받았어요. 그때 입주자 대표 회의에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이걸로 입을 씻겠다? 아니지. 양로원 개축공사해줘. 같은 어떤 디테일한 요구가 들어갔고 그 요구를 돌려 말한 것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같은 SPC, 메시지. SPC 너네는 안 들리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달렸다가 이럴 가능성이 네. 75%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른들의 세계죠.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약간 꼬질꼬질해진 예전 현수막을 갖다가 다시 붙여줬더라고요. 화성노조 당신들 때문에 못 살겠다. 뭐 그 막 공격 대상이 휙휙 바뀌네요. 네, 그럼 네. 그러니까 더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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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했어. 더내나 이거면. 그런데 그 다른 문제로 그 알바노조 위원장님이랑 뭐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또 얘기하신 게 그 조합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상품권이 또 왔대요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귀여운 상스러움. 네. 12억 정도 하고 네. 16억에서 19억짜리 매물이 안 팔리고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직 오름세. 네. 그래서 네. 그 아파트에서 저랑 최유경 수석을 상대로 저희 둘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내셨어요. 네.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치워달라는. 네. 가처분 소송을 내셨는데 네. 이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저랑 그 최유경 수석의 집으로 소송장을 보낸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소속돼 있는 피 파트너즈로 소장을 보냈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 자기네들 게 아니라 딱 봐도 이제 임종민 최유경으로 왔으면 안 받거나 돌려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수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소송 뭐지 그 가처분을 건지도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수령해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저희도 모르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아이고. 저희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게 회사가 대신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요. 뭐 제가 그걸 따졌는데 뭐 게다가 근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건 회사 잘못입니다. 완전 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받고 심지어 뜯어봤어요. 뜯어봤어요? 네. 아이고. 다행히 근데 그게 기각됐어요. 기각됐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어떤 뭐 그죠. 그랬으면 저희는 입장에서는 이거 차고 친 거 아니야?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자, 현수막의 어조를 조절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 예. 네. 좋은 한가위 되시고. 그 다음번에 만나볼 분들은 네. 엘. 걱정하는 회사. 제가 단식을 중단하고 나서 네. 회사가 대화를 하다 이제 멈추고 회사도 잠수를 타버렸어요. 회사가 잠수를 탔어요. 제가 단식 중단한다는 보도자료가 나가자마자 회사에서 바로 다음에 만난 자리에서 네. 우리 대화를 좀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서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 잠수를 탄 그 시점에 저희 리와인드 방송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네. 한 달 정도 텀을 뒀다가 이제 이게 또 질질 이렇게 시간만 흐르는 상태다 보니까 네. 저희 간부 다섯 분이 결의를 해서 집단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단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내용 증명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 증명 좋아하죠. 왜냐하면 네. 그 저희는 이제 그 교섭권이 없으니까 쟁의권도 획득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단식을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차를 다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간부 중 한 분은 회사에서 연차 어떻게 등록해 주세요라는 말까지 다 이제 뭐 대화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요. 아. 있는데 보도 자료에 이분들이 단식 들어간다는 보도 자료가 딱 나가니까 이제 연차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예요? PE 파트너즈죠. 회사. 네. 네. 회사. 그래서 연차 승인을 못 해주겠다고 계속 집요하게 연락이 오더니 이제 집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가 연차를 내줄 수 없고 근데 내용 중에 휴무권 문제도 있는데 너가 연차를 쓰는 바람에 다른 기사가 못 쉬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와 이거 아까 들었는데? 네. 너 때문에 다른 기사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 이런 회사가 내용으로. 하는 말과 한국노총이 하는 말이 똑같네요? 네. 내용 증명을 보내면 집에 가면 또 여기 이분들은 다 농성장에서 계속 있는데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내용 증명을 저도 보내도 받고 많은 내용 증명을 봤는데 연차 못 쓰게 내용 증명 보내는 건 처음 듣네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걸 뜯어보는 거죠. 보면은 얘 단식하는 것도 너무 지금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못 해주네 결근 처리를 할 거네 뭐 문제가 생길 거네 이런 내용 증명이 막 2차 3차 막 가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제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여서 스트레스를 주고 실제로 아니 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쉬었잖아요. 쉬고 연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오고 갔었어도 그냥 연차 처리하면 되거든요. 죽어도 연차 승인을 못 해주겠다고 결근 처리해서 이번 임금에서 임금을 까고 지급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접하면서 되게 많이 배운 건데 전략이 되게 찌질해요 보면. 소소한 거로 짜증 일으키는 방식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협상하고 싶으면 연차 써라 라고 한 번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연차 안 받아줘. 네. 아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받은 내용 증명에 네. 결근 처리를 하겠다라면서 보내준 이유가 귀하의 휴식권 보장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용하는 바임을 안내드리오니 양지 바랍니다. 형평성? 예. 없는 휴가를 막 본인이 만드셨나요? 아니요. 제가 있는 거를 쓰고 한 건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너가 신청한 휴가 중에 9일은 결근 처리를 하겠다. 회사 내규의 연차가 며칠이에요? 이건 그냥 법적으로 딱 법만 23일이요? 보장, 네. 보장받아요. 네. 23일? 물론 저
원래 출근일이 사실상 불법에 가깝긴 합니다. 주 6일이니까. 23일. 거기 있는 거 쓰는 거는 법적으로 웬만하면 걸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건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감독관이 그런 간단한 일은 무조건 나와서 족치거든요. 별 대단한 거 아니니까. 네, 뭐 여기서 근로감독관님이 그랬다는 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저한테도 내용이 좀 오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이제 단식이 끝나고 나서 그 몸 상태가 회복이 안 돼서 이제 진단서 제출하고 지금 휴직 기간이거든요. 근데 내용 증명이 와서 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휴직을 승인을 해준 건데. 네. 집회 시위 현장에 자꾸 네가 보인다. 몸이 안 좋다더니. 어, 그래서 안정 가료를 권고한다.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이기도 하고 쉬어라. 네. 집에 있어라. 가만히 누워 있어라. 너무 걱정이 된다. 나대지 마라.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트맨이 은퇴할까봐 걱정하는 조커 같이. 그렇죠. 충분히 쉬고 만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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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이제 내용 증명은 그 정도 크기의 회사는 법무팀이 있을 텐데. 그렇겠죠. 네. 네. 그거 누가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쓴 업무 하는 사람이 있을. 저는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예, 그 직장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번 그 L에 해당하는 분은 그분이에요, 바로. 네. 네. 그거 쓰면서 약간 좌개가 만들까요? 내가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이거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뭐 물어봐도 답하지 않을 테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 내용 증명 1번은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잖아요. 네. 네. 저의 건승을 기원한대요. 보통 내용 증명 1번은 이제 월급 달라 그럴 때 저도 써봤는데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인데 PB 파트너즈는 이거네요. 새로운 도약 행복한 내일 PB 파트너즈가 다시 시작합니다. 사실 재수없다 자기소개. 그게 1번이고 건승을 기원해야지. 그게 1번이고 2번부터 서울 서부 사업부는 2002년 8월 10일. 아, 진짜 그건 되게 이고 센트릭이다. 자기소개로 시작하냐. 근데 저희 공문 1번도 건승 기원하지 않아요. 왜냐 뭐라고 하냐면 부당노동 행위 중단하라. 1번입니다 이게. 아, 서로 무례하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좋은 명절 되시고요. 다음 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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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력 있는 교회 관리인. 이분은 개인 한 분이십니다. 아, 누구실까요? 저희 이제 간부들이 단식을 진행을 하면서 네. 또 회사가 무대응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했던 것처럼 또 50일을 또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원래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정의당이랑 민주당이 같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계가 나서도 해결을 해라 하는데 이제 약간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개입하기를 꺼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당이든 민주당이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식자들을 반으로 나눠서 두 명은 정의당 중앙당 그 당사에 들어가서 농성을 시작하고 반은 이제 민주당 서울시당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네.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그 민주당 중앙당사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로 중앙당 앞에 있더라고요, 건물이. 그래서 갔는데 민주당 중앙당사는 시위하는 분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네. 네, 밀집도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당으로 갔는데 서울시당 분들은 처음에 약간의 마찰이 있긴 했지만 이제 단식자들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첫날부터 이제 을지로위원회 그 국장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하니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시거나 막 그러진 않으셨어요. 막 오히려 물 드시라고 물 갖다 주고 그런 분들도 네. 있었을 겁니다. 네. 했는데 이제 요 MC는 저희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민주당 서울시당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교회가 있어요. 아, 일로 갑자기 스토리가 확 터지네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아, 나는 민주당 얘기인 줄 알고 옛날에 YH 사건 같은 거 얘기하려고 아니,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 그 아저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그 교회가 관리하는 건물이래요. 그리고 그 들어가구나. 네, 그래서 그 서울시당은 한 층을 쓰는 거고 여의도 네, 네 맞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정당은 허약하죠 그 교회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네.
목사님이 엄청 싫어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진짜 뭐 엄청 뭐 난장을 치고 시끄럽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서울시당에 있는 사무실 하나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싫다고 막 와서 막 엄청 화를 내시고. 오라를 내뿜었어요? 그런가? 빛이 나요? 뭐가 문제야? 조끼 입은 거 자체가 싫으셨었나?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엄청 와서 막 이렇게. 교회 관리인. 네,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다른 노동조합 그 지회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막 약간 아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달래주듯이 얘기를 했더니 네.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아... 막 자기 아들 자랑하시고 그리고 서울시당 안에 있는 에어컨을 갑자기 아우 더우면 에어컨 켜 이러면서 막 자기가 그 에어컨을 켜주고 아, 그 우쭈쭈 해주신 분 네. 능력이 대단하네요. 뭐 어떻게 하신 거야?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제가 있을 때 또 그분이 오셨어요. 네. 오셔서 이제 그래도 언제 나갈 거야? 또 이렇게 또 화를 내시는 다시. 거예요. 다시. 네. 네. 캐릭터를 되찾았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단식자를 붙잡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단식자들 보호해야 되니까 저랑 얘기하시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제 시작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임종린 지회장도 겁나 오래 단식했는데 임종린 지회장 단식 끝낸 다음에 다섯 분이죠? 네. 그 다섯 분이 더 한꺼번에 단식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얘기합시다. 이거 얘기를 했더니 뭐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냐, 언제 나갈 거냐, 회사랑 대화 어디까지 진행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그래서 당대표야? 그 왜 궁금하신 건데 제가 왜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잖아. 그래서 아니 제가 아저씨한테 피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여기 전기 쓰잖아. 그래서 전기? 아, 네, 전기 쓰잖아. 그래서 아, 전기세 제가 그럼 청구하시면 드리겠다. 근데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청구를 하면 줄 건데 아저씨가 청구하는 건 내가 이상한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맞다. 민주당 아무 상관 없잖아. 네. 또 까먹었어. 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네. 이제 막 자기도 이제 그런 논리에서 약간 밀리니까 갑자기 당황. 서울시당 당장 오늘자로 계약 해지할 테니까 서울시당 나가라. 아 이제 민주당을 협박해요? 네. 너네 안 나가면 서울시당 방패라고 해가지고 너네 서울시당 나갈 때 같이 딸려나가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냥 관리인이 아니구만. 센 관리인이네요. 실천력 있는 네. 관리인.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서 이제 할 건데 좀 자기네들 이렇게 난처한 상황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서의 민주당은 그냥 세입자. 네, 세입자니까요. 네. 정말 건물주가 채운 거예요. 그 민주당 당사가 여기가 맞다면은 건물 꼭대기 할렐루야라고 써 있네요. 네, 그래요. 그 빌딩 이름이 할렐루야 빌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입구에도 할렐루자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제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도 금식을 해봤다. 뭐야 또? 아, 금식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아, 기도. 네. 네, 너네들 단식하는 건 단식이 아니라 뭐 절식이다. 뭐 물 마시니까 절식이다. 뭐 이런 소리 하시고. 네, 금식기도 아, 하면서 많이 드세요. 아는 척.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난처한 상황 만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해서 서울시당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양재 농성장으로 돌아왔죠. 네. 이런 실천력 있는 교회 관리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충실한 신자니까 뭐 재산 안 지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연휴는 잘 보내시고. 아, 다 지내요. 그런가요? 네. 네. 이렇게 26명 중에 아, 26명이 아니군요. 벌써 한 수백 명 만났는데. 네. 그렇죠. 명수로는 1시간 반 지났어. 나머지 분들을 내일 이 시간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분은 아직까지 그 경장 영양액 같은 걸 드시고 계세요. 이 상황에서 네, 방송하러 와주셨습니다. 아, 이 건물을 할렐루야 총회에서 이 건물을 2003년에 135억 원에 샀네요. 아... 근데 그 관리인이 뭐라 했냐면 뭐라? 이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 원래 여의도에 있는 많은 건물이 그 교회 거거든요. 아, 네. 교회 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 그래요? 네, 건물주가 하나님의 따로. 거? 아이고. 아. 아니 새벽에 오신다는. 건물주가 따로. 네, 건물주가 새벽에 오신다. 원래 건물주들은 그래요. 아니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건물주가 새벽에 오셔서 2층을 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빛이 새어나오면 안 된다고. 아, 등화 관제를 해야 돼요? 문을 닫아놓으라고. 루시퍼예요? 소름. 소름. 빛은 왜 싫어? 나 너무 소름지게 너무 소름지쳤어. 아, 복음을 전하는 이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신기한 거 알았어요. 뭐요 또? 기도원은 독서실 운영업으로 업종 등록을 하네요. 이 사람이네 기업 정보를 봤는데 기도원은 독서실 운영업이구나. 조용한 걸 좋아하는구나. 조용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아니 독서실 가서 하셨네. 그러셨네요. 싫을만 했네. 싫을만 했네. 난 건물주가 너무 소름 끼쳐요 지금.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